예? 상대방 이게 거의 무조건 란두인? 아, 란두인. 그 미카엘 도가니를 안 가나요, 그냥? 저는 미카엘 도가니를 잘 안 가요. 아, 왜냐면은 예. 체력 위주로 많이 올리는 게 좋은 것 같아서. 그다음에 거의 무조건 란두인을 가게 됐고. 그러니까 원딜을 내가 대신 맞아줄 수 있으니까 예. 미카엘 천천히 가도 막 하드 CC 있는 거 아니면은 예. 늦게 가도 상관없는 것 같아요. 아, 늦게 가도 상관이 없다. 어쨌든 내가 원딜을 지켜줄 수 있으니까 스킬이. 예, 지금은 도란망패를 가는데 요거는 또 어떨 때 가는 건가요? 도란망패는 돈이 딱 남았긴 했는데 예. 어쨌든 이게 방어력, 아 기본 공격 8 그거잖아요. 예, 감소. 8 감소인데 그게 되게 이랑 시너지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가보긴 했는데 예. 일단 저쪽 평타 견제가 많아서 예. 유동적으로 간 거죠. 어, 원래는 어떤 시야석을 좀 가는 게 좋고 네, 원래는 그냥 체력 하위템 올리시는 게 나아요. 예. 돈이 딱 돼서 간 거긴 한데 예, 그러면 이제 나머지 두 자리가 남겠는데 두 자리는 템을 어떻게 가죠? 저 두 자리는 아, 그 란두인 예, 란두인 다음에요. 예를 들어서 CC가 많으면은 그 미카엘을 가주시고 예. 없으면 바로 워머그? 아, 워머그로 가요 그냥? 그러니까 워머그 갈 때까지 예. 공백이 버틸 수가 있어요. 예. 딱히 살 템이 없어가지고 공백까지 충분히 버텨지거든요. 예. 그래서 워머그 체력템 그냥 거의 체력템 위주로 가시는 게 좋고. 체력템 위주로 가고. 그러면 이제 그 미카엘 도가니 가면 막 팀이 그 워머그가 되나요? 그렇죠. 그 미카엘 다음에 워머그 아니면 예. 미카엘은 다음에. 상대방 CC가 별로 안 약해가지고 만약에 바로 워머그로 갔다. 그럼 마지막 템은 뭐로 가죠? 마지막 템은 플하 이 정도. 어떤가요? 그 얼어붙은 심장. 얼어붙은 심장. 어, 벤시도 잘 안 가나 보네 약간 캐릭터가. 네, 벤시도 가면 좋긴 한데 예. 그 방어력을 올리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아, 방어력을. 방어력이랑 체력? 아, 상대방이 막 2AP 이런 게 아니고서야. 네네. 잠깐만. 뭐 니달리도 그냥 강제로 끊어버리는 캐릭터가 무슨. 그 궁이 판정이 큐랑 궁이 되게 판정이 좋아가지고. 예. 넓다 그러니까 그 판정이라는 게 Q 판정이 라인전 하실 때 미니언 사이에 맞을 것 같다 예. 딱 쓰시면은 맞아요. 아 그런 식이에요. 약간 여유롭게 대충 날릴 수 있네. 네, 그러니까 여유롭게 판정이 되게 좋아가지고 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일단 시야석 갖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그 다음 추가 템을 란두인 워모그 그리고 뭐 얼어붙은 심장. 네, 이번 판은 돈이 딱 돼서 프하를 가긴 했어요. 그 다음 때부터 얼어붙은 심장 바로 갔다 이번 판은. 네. 그 란두인이나 얼어붙은 심장이나 워머 같은 경우에 돈 맞춰서 가는 건가요 그냥? 돈 맞춰서 가는 거긴 한데 예. 웬만한 얼어붙은 심장은 드레이븐이라서 가긴 갔어요. 아, 드레이븐이어서 이거는 굳이 또 네. 아, 상대방 약간 주요 캐릭터 보고 가면 되네요 어쨌건 그런 거는. 네. 유도리기 약간 일단 메인으로 따지자면 방어력하고 체력 올리시는 게 제일 좋아요. 예, 어제 기분도 그렇게 한다는 거 알겠고. 네. 자, 그럼 이제 한타에서 포지션을 좀 어떻게 잡는 편인가요? 약간 같이 들어가서 하는 게 좀 효과적인 편인가? 아니면 좀 수비적으로 해야 되는 편인가? 얘는? 이건 이 조합 자체는 어차피 걔네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조합이라서 예. 이닛이 걸 거 아니면은 원딜한테 붙어있어 주는 거. 아, 이런 거는 상대방이 들어와야 되니까는 예, 뒤에서 네. 대기하고 있고. 자, 평타만 치니까는 패시브 걸리고. 네, 네. 그냥 원딜 지켜주는 형식으로 하시면은. 예. 그 니달리 창 같은 거 봐주시고 막아주시면 예. 좋고 그냥 원딜만 계속 지켜주시면 계속해서 원딜 주변에 있으면 돼요 쉽게 네. 그냥 패시브만 묻혀주시고 나중에 투노 예. 할 때만 가서 아 들어오는 애들만 평타 탁탁 쳐가지고 패시브 네네. 묻혀서 스턴 걸리게 하고 네네 정말 어떻게 보면은 배울 내용이 많지는 않죠 어떤 그 글자로는 네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이 챔프는 챔프가 일단 기본적으로 쉬워서 예 아 쉽다 일단은 네 어 데미지가 되게 세네요 그리고 Q가 Q가 체력 비례 데미지라서 아 Q가 체력 비례 데미지 54가 더 들어가네 데미지가 이게 또 네네 그 뭐라고 해야 될까 한타 때는 그냥 여러 명한테 패시브 많이 붙여주시는 게 좋아요 앞편에 평타나 치고 어쨌든 난전이 되면은 네, Q를 아껴뒀다가 뒤에 있는 애한테 날려주고 예. 앞에 오는 애는 평타만 쳐주고 이런 식으로 예. 이런 거는 판정이 되게 좋아서 지금도 평타 패시브가 왔게 되면 과감하게 궁을 써주네요 그냥 네 그 슬로우가 일단 붙기 때문에 예 어이구 너무 그냥 상대방이 별로 불리한 게 아니었는데도 그냥 하나씩
얼어붙으니까는 이걸 버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다가 다 못 도망가고 다 죽고 약간 이런 식이야, 또. 다른 라이너들이 다 잘해주긴 했는데, 예. 그, 역전하기 좋아서 또, 이 캐릭터 또 역전도 잘하고. 네, 챔프 특성상 예. 힘을 많이 받았죠. 정말로 일단 살면을 가져가야 되는 챔프다, 얘는. 네, 거의 100%. 100% 그냥. 이건 뭐 선수들도 공감하는 것 같고, 얘기 들어보면은. 그렇죠. 지금 이번에 패치에서 그 데미지나 뭐 그런 거 깎인 거 물어보니까는 그건 필요 네. 없다 그런 거는 애초에 네, 스킬 자체가 문제이기 때문에 얘는 너프를 먹을 거면 이를 먹였어야 되는데 네. 이가 진짜 장막급이라 장막 같은 경우에 그냥 싸움이 시작되면 그냥 바로 써주는 편인가요 얘는? 상대방의 막 중요한 스킬 같은 거 상관없이? 추가 그 장막을 쓴 상태에서 스킬을 쓸 수 있는 게 또 브람 장점인 것 같아요 아. 장막을 써놓고 딴짓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일단 저쪽에서 이니시 들어오는 기미가 보인다 하시면은 예. 또 이게 후반 가면 쿨타임이 긴 게 아니에요 예. 야쏘 장막이 돼서 켜주시고 싸우시면 돼요 아 쿨타임이 보니까 12초 네 그 장막에 비해서 많이 짧아요 야쏘 장막 그러다 보니까는 그냥 싸움 시작하면 바로 써주면 되고 상대방 원거리 네. 뒤 들어올 때 그 타이밍, 그 스킬샷 타이밍 같은 거 맞추시기 힘드시면 그냥 바로 써주시면 돼요. 그쵸, 그쵸. 보고 쓰기 어려운 분들이 계시니까 분명히. 어이구, 어이구, 안주인. 자, 람머스가. 이번에. 이런 거 되게 불리, 지금 보면 방향 약간 이렇게 꼬였잖아, 지금은 그 장벽 방향이. 꼬였는데 일단, 방금은 궁 각이 일단 다 묻기 때문에. 보주용이든 한타용이든 예. 최대한 많이 써주시는 게 좋죠. 상대방도 그다지 브람을 볼 생각을 안 하네요 보니까 또 네네 근데 패시브가 이게 되게 껄끄러워서 안 보면 예. 또 프리 딜까지는 아니어도 패시브가 프리해서 계속해서 장막으로 막아주고 다른 애들한테 계속 패시브만 넣어주고 예. 계속 평타 치면서 W 피하고 그때 말로 되게 삐꺼울 거예요 예. 여기서는 좀 이분들이 명장면이 나오시는데 어이 뭐야 죽을 줄 알았는데 잡더라고 예. 또 이런 식으로 아까 막 돈이 소위 말하는 경기 터졌다는 소리가 나오는 차이였잖아요 초반에 네 그렇죠 근데 받아먹기 진짜 좋네요 캐릭터 자체가 정말 네네 네 그게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받아먹기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받아먹기 좋은 캐릭터 궁극기가 쓰게 되면 관통해서 그냥 뒤로 지나가게 되죠 럼블궁처럼 네네 그냥 백포 관통으로 입장 바꿔서 생각해보면 예. 붙이기도 되게 좋아요 챔프가 어떤 면에서 그렇죠 또? 상대방이 막 그 게임을 할 때 한타를 어떻게든 걸어야 되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뭐 상대가 한타 조합이고 우리가 포킹 조합이라 하면은 예. 그럴 때는 남이 급으로 카운터 이니시가 돼가지고 예. 어휴 그냥 무슨 원딜 쪽에 붙어가지고 네. 원딜이 상대방이 혼자 적기 있으면 미니언에다가 W로 탄 다음에 그냥 예. 장벽을 걸어버리면은 우리 원딜이 안전지대에 놓여있다 하면 예. 그냥 혼자 들어갔어요. 아이고. 이거는 좀. 예, 좀 무리했더라고요, 이거는. 이거는 지다가 이겨가지고. 예, 기분 좋아서. 너무 흥분했어요. 예. 어쨌든 굳이 이렇게 들어갈 필요 없이 지키기만 해도 그냥 무조건 이기는 챔프다. 솔랭을 더 다이나믹하게 하기 위해. 예. 여러분 이러시면 안 되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막 알리스타, 레오나 뭐 별거 별거 장점이나 장점을 다 모아둔 총 집합체죠 그러니까 그렇죠 예 장점을 또 더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또 굳이 단점을 뽑자면은 예 아 아니구나 도주기도 있구나 예 단점이 거의 없어 예 서포터 중에서 드물게 이동기가 있죠 아 그렇 네네 예 아 드물게가 아니고 유일하지 않나요 거의 그 뭐 예를 들어 서포터? 아, 쓰레쉬도 있긴 있다, 예. 자기가 사슬 걸어가지고 넘어가면은. 네. 도죽이라기보다는. 방어기? 방어기가 확실하게. 그러면 이제 상대방의 갱이 왈 때 우리 편을 지킬 때는. 지킬 때는 일단 원딜한테 붙어주고. 예. 갱 오는 방향으로 이. 그렇게 하시면은. 웬만한, 그니까. 거의 역관광이 가능해요. 유일하게까지는 아니어도. 꽤 오랫동안 버티다가 우리 편 정글러가 뒤늦게 오면은 그대로 잡아먹을 수가 있으니까 캐릭터가. 패시브 터지는 게 이게 역관광에도 되게 좋아가지고. 예. 패시브 같은 경우에 어쨌든 한 명한테 쓰게 해서 터지게 되면은 그동안 이제 한동안 못 쓰게 되잖아요. 네네. 그때는 좀 계속 쳐주고 있는 편인가요? 가까운 애를 일단? 그때는 어쨌든 멀리 있는 애를 칠 수가 없으면은 예. 그 시간 공백이
생기잖아요. 예. 저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계속 평타를 쳐줘요. 딜이 들어가서 꽤. 아, 어쨌든 그게 스턴이 안 걸릴 뿐이지 딜은 계속 들어가니까는. 네네네. 서포트도 약간 무빙 형식으로. 예. 쳐주면서 앞으로. 지금 한타를 보니까는 들어가는 척 해서 몸빵을 해주다가 뒤쪽에 있는 우리 편 쪽으로 W로 이제 타네요, 계속해서. 네네. 그냥 몸빵, 네. 몸빵 해주는 식 하다가. 예. 그냥 E가 끊기면은 이제 뒤로 빠지는 거죠. E가 다. 이가 차 있을 때는 들이대주다가 장벽이 스킬을 하나만 흡수하는 거죠, 흡수는? 네, 그러니까 하나 흡수 하나 데미지 흡수하고 다음부터는 30%. 그 다음부터는 데미지 30%. 군 같은 거 막긴 되게 좋아요. 첫 딜이 막혀서. 예, 이니에 시킨 거는 어떤 그런 스킬들. 네. 브람 스킬 한번 읽어 볼까 이거를? 보니까는 예, 다음 37.5% 감소하고 써져 있네요. 4레벨이니까. 네, 마스터 4레벨에. 5레벨 되면 40%가 되겠네, 그러니까 이게. 네네. 1레벨에 30%. 아, 근데 브라움이 3.7초 동안 이거라거든요? 네네. 근데 쿨타임이 8초예요, 이미. 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이 막아주다가 뒤로 빠지고 다시 앞으로 들어가서 예. 써주고, 그런 식으로. 지금 얼어붙은 심장 어쨌건 그 드레이븐이다 보니까 빠르게 간 거고, 네. 일반적으로 란듀인에 가고. 일반적으로 란듀인. 예. 이 다음 템으로 그렇게 또 란딩 가고 그렇게 하겠네요. 그러니까 이것도. 네, 그렇죠. 쿨감 세팅은 따로 맞춰주는 편은 아닌가요? 쿨감 세팅은 일단 타곤산 10%로 해서 다른 걸로 10% 정도로만 맞춰놓고 예. 체력감 위주로 올려요. 하고 있다가 나머지는 이제 얼어붙은 심장으로 채우고. 그리고 영약을 굳이 하나 먹어야 된다면 빨간색을 먹어야 될까요? 파란색을 먹어야 될까요? 파란색이 나으실 거예요. 아, 얘는 애초에 단단하기 때문에. 네네. 빨간색도 좋긴 한데. 예. 차라리 쿨감 350원이 있으시면 쿨감이 나아요. 그러면 40% 다 채우니까는. 주문력 개수가 공밖에 없긴 한데. 예. 쿨감이 더 중요하죠. 어차피 뭐 데미지 때문에 쓰는 길이가 아닐까, 얘가. 그리고 요새 새로 나오는 신캐들이 되게 다 겉멋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막 날래고. 지금 상대방이 들어올 때 그냥 앞에서 이렇게 그냥, 예. 야쏘 브라움 이런 거. 예. 겉멋. 겉멋 약간 화려한 캐릭터들. 약간 궁을 좀 빨리 썼네요, 방금은 또. 이거는 그 상대방이 들어올 것 같아서. 아, 들어올까봐 이거는. 네, 들어올 것 같아서. 카운터 이니시로 쳐서 예. 우리 팀이 들어가려고 했는데. 예. 어차피 이거 안 맞은 거고 약간. 일단 다시 빠졌어. 근데 이런 경우에 사실상 궁을 그냥 약간 각만 보일 때 써줘도 약간 더 앞으로 가주네, 우리 편이 뒤에서 싸울 때. 네네, 이럴 때는 일단 우리 편이 뒤에 더 많잖아요, 저희 예. 여기서 앞에서 어그로만 끌어주면 저희 팀 한타 이기거든요. 아, 상대방 팀커 두 명 들어올 때 2대4로 네. 싸우게 해놓고 나는 1대4로 뒤에서 이제 어그로만 끌어주고 네. 그러다가 딜을 맞아주면 딜 일이 없어서 예, 그러다가 내가 죽을 것 같으면은 W로 빠지고 네네. 그럼 이렇게 자연스럽게 체력 분배가 되고 그리고 뒤에 탱커한테 패시브 묻혀주고 예. 앞으로 다시 가주고 아, 뒤에 탱커한테 또 패시브 묻혀주고 네. 다시 앞으로 가서 걔네들 또 방어해주고 이쿨 돌아갈 때 아, 그런 식으로 써야 된다. 이거 한 번만 다시 볼까요, 예? 그 드레이븐이랑 니달리랑 예. 딜러가 걔네밖에 없어서 예. 그러니까 상대방 이제 탱커가 이제 이블린이나 라마스가 들어올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네, 여기서 들어올 때 예, 들어올 때 오히려 여기서 앞으로 가죠. 이렇게 장막 쓰고 일단 그러니까는 니달리랑 드립은 어쩔 줄 모르라고 그렇죠? 네, 그러다가 장막이 빠지니까 뒤로 빠지고 W로 여기서 어그로만 끌어주면 돼요. 예, 그리고 패시브를 묻혀주고 탱커한테 이렇게 한 대씩 이렇게 맞춰주고 그리고 이 쿨이 돌아오니까 다시 앞으로 이렇게 굳이 패시브를 터트릴 필요까지는 없어지고 아 굳이 그럴 필요까지 없고 그냥 한 대 한 대씩만 붙여주면 팀원들이 어쨌든 예. 터쳐서 아 그러니까 아까도 계속 이런 식으로 싸우다 보니까는 계속 체력 분배가 잘 됐잖아요. 그렇죠. 이게 상대 입장에서는 이거를 그냥 무시하고 들어올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아 이 킨 다음에 딜러들 스턴 넣어줘도 예. 그러니까 어쨌든 핵심이 이거죠. 브라움의 핵심은 계속해서 초반에 라인전 좀 강해 가다가 네, 한타에서는 계속 우리 편을 지키고 네네네. 그리고 5대5한테 상대방이 두 명이 투탱커가 들어오게 되면은 상대 질러진을 이제 장막으로 막고 첫 번째로 그렇죠. 그 다음에 장막이 빠질 때쯤 돼가지고 W 뒤로 빠지고 4초 후에 그 다음에 탱커한테 패시브 묻혀주고 그러면 이제 그러면 4초가 또 돌아오니 쿨이 돌아오니까는 그럼 그때 또 이 쿨이 돌아가지고 장막 쓰고 또 앞으로 가고 전경으로 네네. 그러니까 이 한타 마지막 이 장면을 아마 원하셨을 거예요. 보시는 분들이.
그렇죠. 예, 어쨌거나 브라운 굉장히 설명할 것도 많지도 않고 한타에서도 굉장히 간단 명료하고 또 쓰는 사람에 따라서 상황이 바뀌게 나올 수 있긴 한데 예. 되게 상황이 여러 개에서 쓸 게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이 어떤 게 있을까요? 좀 여러 가지 상황 한 두 가지만 말해보자면은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대치상 우리가 치고 올라가는 쪽이고 상대방이 지키는 쪽이잖아요. 예, 예. 공격적으로 할 때 우리가 공격적으로 할 때 상대방이 뭐 스킬로 라인 클리어를 한다. 그럴 때 그냥 장막으로 막아주면은 타워를 치기가 더 쉽고 그렇게 하고 네네.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을까요? 또 상대방이 만약에 막 삼돌진, 사돌진 이런 잡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예. 그냥 뭐라고 할까? 원딜하고 같이 붙어 있으면은 그 더 CC 맞을 확률이 높으니까 예. 원딜 약간 뒤에 있다가 궁 박아 준 다음에 다시 앞으로 그런 식. 아, 계속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원딜 주위에서 왔다 갔다 이거를 네. 그게 아닌 방금 같이 아까 어떻게 보면 상대방 밸런스 있는 조합이죠. 투탱에다가 투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면은 그냥 예. 내가 들어가서 어그로 끌어주고 우리 팀 다시 1대 4 어그로 1대 3 어그로지 그러니까 1대 3 어그로 끌고 우리 편이 뒤에서 4대 2로 싸우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 우리 저쪽이 너무 돌진이면은 예. 제가 앞으로 어그로 끌어봤자 상대방 원딜러 그 정도밖에 마크할 사람이 없어서 그렇죠. 그럴 때는 원딜러 지키는 게 맞아요. 상대방이 직스 막 니달리 막 예를 들어서 그냥 네, 그런 거면 케이트는 이런 거면, 식으로 막 3포킹 막 이런 식일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때는 제가 딜러진으로 들어가서 스턴 넣어주는 게 나아요. 아, 미니언이 갈 때 W 들어가서 네, 그 챔프 하나라도 스턴 넣어주고 싸우는 게 팀들 입장에서는 훨씬 수월해서 강제 이니시팅을 걸어버린다 그때는 네네. Q 쓰고 궁 쓰고 이런 식으로 가야 되겠죠? 어차피 제가 스턴 넣으면은 뭐 무시하고 딜할 상황은 아니겠지만 예. 걔네들이 빠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면 빠질 수밖에 없고 한 명이 혹시 스턴이 걸리면은 버리고 저희, 가거나 저희 팀 뒷라인이 예. 있기 때문에 어차피 그런 포킹전이면 탱이 좋진 않을 테니까는 네네. 예. 그러니까 상대방 딜러진을 기동성을 떨어뜨린다는 생각으로 해야지 딸려는 생각은 안 돼요. 그냥 어쨌건 이 세 가지만으로도 솔랭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한타 구조가 다 설명이 됐지 네. 이게 다 예. 자 그러면 2대1 아까 설명했으니까는 어쨌건 감사하고 또 다음에 네. 또 한번 쿨이 돌아오면 한번 또 뵈시도록 할게요. 네. 예, 감사합니다. 자, 예, 희대의 사기 캐릭터 브라우 어떤 식으로 라인전 펼쳐되고 어떤 식으로 로밍을 다녀야 되고 어떤 식으로 한타를 해야 되는지 그 세 가지 경우 예 알아보셨을까요? 충분히 인지가 되셨을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잘 못한다면 그냥 지키기만 해도 상관이 없고 예. 간단하죠, 되게. 자, 지금 브라움 알아봤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 다음 시간에는, 나는 상윤. 원딜러 아마추어에서 손가락 안에 선수거든요. 지금 리그를 하고 있는데, 이거 끝나는 대로 바로 모셔가지고, 징크스. 징크스 좀, 다른 선수들이 많이 하기 때문에 징크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좀 이따 뵙도록 할게요.